좋아요, 구독은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현재 시각이 10시 28분. 현재 코스피가 23포인트가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2.86% 6포인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더 강합니다. 항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이 올라갈 때는 바로 이 코스피가 좀더더 강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 시작해도 되죠? 왜요? 우리가 내려갈 때마다 레버리지 사들였습니다. 맞습니까? 내려갈 때마다 레버리지를 잡아들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수한 것은 여기 코스피는 6,400원서부터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여기 4,300원서부터 여기까지 매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럴 때 그룹을 볼때맨 끝에다가 이렇게 더블 차트를 씌워놓으시면 아주 편합니다. 여기도요. 이렇게 맨 끝에다가 이렇게 더블 차트를 씌워놓으면 편합니다. 이게 무슨냐면 발의 방향. 요번 때는 주가가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니 내려가려고 하니 요 발의 방향이 요게 바로 요 표시거든요. 그래서 얘가 위에서 조정을 받으려고 하더래요. 소위 돛단배거든요. 돛단배가 조정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발의 방향이 위를 향하면 얘는 매수 플레이에 있다 해서 매수를 잡아줬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모발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국내 누를게요. 코스피 지수잖아요. 아, 이 코스피 지수 똑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먼저 일봉상에서 그냥 일봉을 눌러볼게요. 일봉상에서 보시면은요. 얘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죠? 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맨 끝에다가 여기다 더블 차트 딱 누르면 얘가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됐죠? 그다음에 여기는요, 이렇게 신호들이 나와 있죠? 매수, 매수, 이렇게요. 요거 뭐 무료 버전도 있습니다. 물론 유료 버전도 있는데, 무료 버전도 있어요. 구글 앱스토어에 가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얘는 레버리지 매수 신호를 밝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번개 차트예요. 번개 차트입니다. 번개 차트. 요걸 좀 이쪽에다 좀 확대해서 뿌려볼게요. 큰 걸로요. 이렇게 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번개 차트를 뿌려보면요. 요거, 얘를 좀 길게 가져가 버리면, 길게요. 길게 가져가 버리면은, 얘가 지금 매수인가 매도인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갔을 때, 특히 녹색선 쌍봉쌍 바닥은 꼭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죠? 만약에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고점 돌파하잖아요. 올라가다 녹색이 쌍봉이면 일부 챙기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선생님 이상합니다. 뭐가? 선생님 이쪽에 이 번개 차트 그래프하고 이쪽 번개하고는 다른데, 아, 이건 종합주가 지수의 번개는 잘안 보입니다. 이때는 뭐를 누르시면 되냐면요. 여기 돋보기 가셔갖고요. 여기 위에 돋보기 가셔갖고 뭘 보시면 되냐면 레버리지 인버스를 보시면 됩니다. 추계 안에서 맨 끝에 돋보기 누르시면은 여기에 레버리지 인버스가 다 나오거든요. ETF에 나오죠. 여기 보시면 12630 엔터 볼게요. 그럼 레버리지 나왔네요.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 똑같죠. 차트를 누르신 다음에 번개를 누르면 똑같죠. 그죠? 괜찮죠? 얘를 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든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nyway, 그대로 모바일이 있으니까 모바일 버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얘는 합격이고요, 매수고. 이게 합격이기 때문에 계속 매수 한쪽만 갖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가장 돈 벌기 쉬운 쪽이 어딘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초보 투자자들은요, 돈을 벌때 간신히 어렵게 번 다음에 종합이 급락할 때 너무 쉽게 뺏겨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역시 이렇게 내려갈 때안 뺏기려면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전히 이 장은 레버리지를 줄곧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미국 시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의 배경은 미국이 있는데요. 얘는 지금 단기적으로 복잡하죠. 특히 최근에 선중에 콜옵션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유튜브에 이미 올려놨고요. 국고초 방송에서도 TV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얘는 지금 일단 이게 외봉이기 때문에 얘는 떠야 됩니다. 외부로 끝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을 한 번도 안 했던 분들은 오히려 내려갈 때 SPX1이거나 아니면 제가 요번엔 엔비디아를 여러분께 잡아드렸죠. 역시 요거 내려올 때 밑에서 매수를 잡아드렸습니다. 또한 얘가 이걸 원터치라고 그래요. 주가 끝날 땐 투터치 끝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보세요. 한 번, 두번 이런 식으로요. 주가 끝날 때는요. 아니 이렇게 하방으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끝나진 않으니까요. 미국의 반등 사이클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쪽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과 오늘 시장에서 조정을 받아서
내가 매수할 종목 두 가지 부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여기 보시면 오늘의 주도주를 쭉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오늘 시장이 어떤 종목이 중심이 되는지가 여기 이렇게 쭉, 여기 보시면요, 요 오늘의 주도주를 보시면요,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세미시스콜 중심으로 해서 라닉스, 여기 또 뭐, 일부 종목군단들 중심에서 이렇게 가게 올라간 종목군 이렇게 보실 겁니다. 뭐, 수소 관련된 종목군도 있고요, 화학 관련된 종목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서 추세가 가까워지면서 여기 연결된 종목군도 이렇게 있죠? 그죠? 특히 오늘 보면 여기 만도가 강하듯이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만도, 뭐 이런 종목이 굉장히 강합니다. 요거 잠깐만 하나, 꿀팁을 하나 갈게요. 이건 지금 현재 유료 현방에서 다 가꾸는 종목입니다. 유료 현방에서 저거 3인방 다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 다음에 만도, 현대글로비스. 자, 그럼 요거 어떻게 가꾸느냐. 요거 잠깐 꿀팁 하나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는데요. 요걸 핑크 고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냐면 주가가 저 밑바닥에서 움직일 때요. 위로 나갈 때 이렇게 장대가 나오고 있는데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장대로 솟잖아요. 이걸 핑크 고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얘들은요, 고점 돌파가 이렇게 보입니다. 얘들은요, 왜냐면 얘들은 과거의 현대차가 아니라 수차, 전기차, 이쪽에 대한 메리트도 크게 대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왕창 됐죠. 근데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막 기지개를 뻗고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 놓여 있습니다. 충분히 추가 지금 상승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은 계속 올립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20만 원대, 20만 원 근처, 여기선 가격이 마디중이기 때문에 약간 혼조 양상을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오늘 무게중심에 있는 종목군단들, 어떤 종목군들이 무게중심에 있는지 이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롯데케미칼, 이것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우리 이렇게 장대 한봉 다음에 장바구니에 담가두고 이럴 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럴 때 사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또한 번에만 다 쓰지 마시고 이게 100이면 다음날 200. 오, 자기가 알아서 올라가죠? 자기들 알아서 올라갑니다. 특히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제법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다음 파크시스템즈 이것도 보시면요. 이렇게 옆으로 특히 누웠다가 장대인 종목이 주도주입니다. 이거요. 잊지 마. 여기 주춤하면요. 얘는 장바구니에 다 꼬랑지 쫓아가지 마시고 여기 특히 위에 꼬랑지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요. 번개 차트에서 60이 쌍 보이면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조조마더도 쌍봉이 아니죠. 특히 요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240선 위에 이 번개 차트가 N자일 때 요게 제일 우리가 화끈하게 매매할 수만 합니다. 얘는 내려가도 외봉이죠? 그럼 얘는 내려가도 뜹니다. 아셨죠? 그렇죠? 얘들은 오히려 내려갈 때 매수지 매도가 아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현대 오토 에버 어때요? 장대 이렇게 나오죠? 얘 거래 한번 보십시오. 짱짱하죠? 이런 것들은 다 주도주예요. 그죠? 이런 것들 쏠때 쏘는 방법은 번개를 눌렀다가 얘가 이렇게 녹색 선이 쌍바닥일 때 보이죠? 이쪽도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쌍바닥일 때 매수, 쌍바닥일 때 매수, 쌍바닥일 때 매수하시면 딱 좋습니다. 번개 차트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마 저희 차트밖엔 저걸 세팅해 놓는 것이 없을 겁니다. 다음에 만도 가겠습니다. 만도 이제 조정받았다 이제 막 휴학했다가 하죠? 저건 저희가 장투로 갖고 있는 스타일 종목인데 이거 내려올 때는요. 자연 뽕입니다. 자연적으로 내려가더라도 밑에서부터 상소로 반전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두시면 되겠고요. 요 라닉스 같은 경우도 옆으로 기었다가 올라가는데 60선 쌍바닥의 모양이니까요. 가격이 비록 만 원대 아래지만 요 EM코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거래가 빵빵하게 솟는 것들 있죠. 요런 종목군단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저런 종목군들은요. 장바구니에 담갔다가 계속 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롯데 정밀 같은 종목군들은요. 요건 그룹 차원에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역시 데이터 센터 추가 걸릴까 하는 데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주가가 이제 하락 마이너스 주는 것들도 매수 중심에서 보시면 됩니다. SFA 이것도 마이너스죠. 이것들은 결국은 장대 한봉 다음에 조정이니까요. 요거 적어두셨다가 매수절 됩니다. 와이팡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조정받은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위로 뻗고 올라간 다음에 롱 다음에 숏이죠. 이것들도 담아두시면 됩니다. 상시 EDP도 장대 양봉 다음에 조정이죠. 이런 것들은 밑으로 내려갈 때는 분할 매수에다가 무게중심을 두시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지금의 흐름은요. 위로 향해서 갑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돈을 벌려면
아직 레버리지 인버스 안 하신 분들은요, 레버리지 베팅이 괜찮다 판단됩니다. 여기 여러 차례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내가 매매할 때 매매하는 그림은 어떤 걸 보여드렸냐면,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저금리에서는 위기가 안 터진다. 위기는 고금리에서 터진다. 이자가 어디까지 가느냐?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는 간다. 다만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니까 내려갈 때마다 저점에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스케줄 요거 꼭 기억하시고, 요게 다음 주 스케줄입니다. 요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일 날 미국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 날 새벽이겠죠. FMC 회의 요 내용이 있고요. 요거 하나 항상 카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역시 중요한 것은 배터리 데이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변곡이 될수 있겠죠. 요런 분들도 꼭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미 토요일 날 유튜브 통해서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매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시장이 일단 외부로 꺾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들도 밑으로 갈 때는 얘도 매수입니다. 다만 이렇게 장대 한번 줬기 때문에 외부가 매수는 맞는데 위로 올라갈 때는 이미 이익이 나오신 분들은 위로는 분할로 해서 한반 정도는 챙겨 주신 것을 같이 권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알람 꼭 설정하시고요. 당연히 뭐 구독은 해놔야 알람이 되겠죠. 구독과 알람 부탁드리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은 좋아요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시간은 잠시 후에 2시 정도 되면 제가 TV에 방송하죠. 이렇게 두번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또 조만간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은요, 새벽 방송까지 한번 시도해 볼 예정이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항상 감사드립니다.